자, 기아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내 좌완 3선발을 갖췄습니다. 그중에서 양현종의 후계자로 꼽히는 건 단연 이일희 선수인데요.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시즌을 보내고 더욱 성숙해진 이일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기아 타이거즈 이일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,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. 자, 이일희 선수, 작년 시즌 돌아보면 좀 어떤지 소회 한 말씀 좀. 작년에 조금 스스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나빠지기 전에 좀 더 저에게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좀 아쉬웠었어요? 제구라든지 조금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서 너무 안 좋게 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. 본인을 많이 괴롭혔나요? 네. 그걸 어떻게 좀 빠져나와야 돼요? 팁 좀 알려주세요. 그런 생각을 사실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.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했습니다. 즐겨라 그냥. 네, 그런 게 즐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너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. 이유리 선수는 좀 일찍 깨달아요. 이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,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. 네. 네. 이일희 선수 도움 받았으면 네. 좋겠고요. 네. 네. 자, 이일희 선수 2년 연속으로 10승을 기록한 투수 고영표, 이일희 두 명인데 좌완으로서는 이일희 선수가 유일합니다. 유일하다. 최근 2년 기록, 봤을 때는. 이 기록 개인적으로 잠시 있으시죠? 네, 승은 워낙 야수 선배님들이랑 형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운 좋게 한 것 같고 보통 이제 3년 풀타임을 잘해야지 주전으로서의 조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올해가 이일희 선수에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 시즌 끝나고 그 APBC 대표 뽑히셔가지고 네. 네. 특히 이제 일본전에서 6이닝 2실점. 사실 우리 국내 프로야구 대표팀의 어떤 계보가 특히 이제 일본 상대 좌완 선발이 참 그렇죠. 쏠쏠하게 잘 승부가 됐었는데 그때 일본 정예팀 상대했을 때 느낌 어땠어요? 앞으로도 만날 선수들이다 그렇죠. 보니까 되게 맨 처음에 되게 설레기도 했고 저희에겐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그렇죠. 어린 선수들이다 그렇죠. 보니까 상대하기도 되게 좀 까다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자신감은 좀 생겼죠 그래도? 네, 그때는 좀 즐기면서 던졌습니다. 그렇죠, 이게 항상 우리나라 국가대표 좌완 투수 고대성, 뭐 류현진, 그리고 김광현 그리고 팀 선배 양현종, 예, 그다음 이일희. 이 계보에 이 활성을 잘하시네. 네, 이 계보에 들 자신이 있죠. 그리고 혹시 이 선배 중에 뭐 내 라이벌이다. 내가 이길 수 있겠다. 아, 지금 나온 선배님들. 네. 뭐 라이벌이 좀 부담되면 롤 모델이다. 뭐 저는 당연히 현종 선배님이 롤 모델이고 되게 꾸준히 오랫동안. 잘하시는 게 되게 멋있으시고 선배님으로서도 되게 지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. 되게 매치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팀으로서 잡아야 되는 경기들도 되게 부담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끝까지 역할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후배 윤영철 선수가 있다는 거는 이일희 선수에게 좀 어떤 느낌이에요? 저는 좀 승부욕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좋은 자극제가 된다. 자극제가 된다. 어쨌든 선배가 양현종이고 후배 윤영철인데 다 자극제도 되고 도움도 되고. 네. 그렇지, 행복하네. 이게 정반대네 말투하고. 아니, 저는 없어서. 왜 자꾸 그러세요? 저기 승부욕이 네. 별로 없어가지고. 작년 평균 그 구속이 146이에요. 국내 좌완 중에 당연히 뭐 1위인데 구속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은 있는지. 네.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게 목표인데 작년에는 조금 후반기 초반에 제가 조금 제구를 잡고 싶어서 좀 가볍게 툭툭 던지는 그런 게 있어서 가지고 근데 그게 던질 때는 조금 수치적으로 나아졌지만 제 스스로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투구 템포도 느려지고 팔 스윙도 느려지다 보니까 좀 더 차라리 조금씩 빠지더라도 강하게 던지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커뮤니티의 팬들이 올린 질문 직접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. MLB에 도전할 생각이
있는지 아니면 친한 형 고영표처럼 팀과 단연 계약이 더 나은지. 네. 아 이건 참 재밌는 질문이다. 아직 4, 5년 정도 남아서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때가 됐을 때 실력이 안 되면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반반. 네. 올해 본인이 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올해의 목표. 네. 저는 이건 신인 때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저는 탈삼진왕. 네. 아 탈삼진왕 해보고 싶다. 네. 적극적이네요. 그렇네요. 삼진에 대한 충분히 자부심이 있어. 네. 네 지금까지 이리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땡큐 땡큐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유리. 이유리. 아 그냥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파이팅 하시고요.